동양철관 매수가 1,380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실이 조금 있는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동양철관 오늘 장중에는 1,400원 선 위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바로 길게 달렸습니다. 오늘 현재가 1,325원 기록하고 있어서 조금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 중소형 주로 해가지고 수자원하고 남북러 가스 배관 이런 이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좀 상승세가 이제 나와주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1,200원까지는 그래도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1,200원까지 내려주면 그때 좀 비중 추가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좀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지금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해놓고서 나중에 한번 내려왔을 때 저희가 좀 관심있게 보면서 다시 바닥권에서 좀 진입을 하는 그런 좀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희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의 리스크는 계속 줄이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소형 철강주들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역시 시장이 밀리면서 1,200원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 있다는 부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0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매수가 6,180원, 비중 60%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보유 중인데 손실이 큽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쯤에는 거의 7,000원 선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후로는 쭉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좀 상승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도 비중도 크신데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예전에 이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토스를 인수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강하게 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토스 인수가 좀 맘처럼 잘 되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차익 매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가의 좀 하락세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솔직히 좀 눌릴지 모른다. 다만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좀 손절을 하기보다는 비중이 너무 지금 높으니까 비중이라도 좀 줄여놓고 나중에 한번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어디까지 한번 내려가는지 한번 지켜봤다가 바닥권에서 이제 위로 이제 슬슬 상승세를 올릴 때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중이 좀 적었다면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가 않죠. 지금처럼 제가 뭐 오늘도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비중 50%는 좀 빼놓자. 그래서 그 비중 50%를 빼놓는 이유는요. 나중에 시장이 어렵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종목들이 힘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저희가 이기려면은 그렇게 시장이 하락이 다 나왔을 때 내가 빼놓은 비중을 다시 넣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포트를 가지면서 간다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을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은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 혹은 어떠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면은 그래도 저희가 이 주식을 하면서 수익 보면 수익 보지 손실은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는데 또 지금 비중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비중을 줄여 놓으신 다음에 더 하락을 나온 뒤 그 다음에 반등이 확인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0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어 매수가 65,900원, 비중 30%인데요. 무증 공시에도 너무 빠지고 너무 내려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65,900원, 최근에 좀 매수가 붉은 때에서 좀 횡보가 나오다가 이번 달 들어서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주,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 이번 주 월요일에 무상증자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여준 모습은 우선은 뭐 코드체인 관련 테마로 좀 엮이면서 상승세가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이 백신이 좀 유통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콜드체인 관련주들 오늘 제가 방송 초반에도 소개를 드렸다시피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눌리지만 충분히 이제 콜드체인 다시 한번 이야기 흘러나오면 다시 한번 강하게 위로 좀 올라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증시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IQ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내려올 때마다 좀 모아가야 되지만 지금 비중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비중에서 조금 더 늘리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냥 지금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네, IQ어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관련주로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하락은 증시 하락에 따른 단기 조정으로 보인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셔도 충분히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5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 매수가 25,850원에 비중 20%입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고수님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유니테스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 역시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올해 이번 달 들어서는 한 25,000원 선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손실 중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우선 목표가는 제한을 안 두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간지는 모른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좋은 수익을 그래도 챙기려면 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익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승도 중요하겠지만 이 하락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아무래도 조금 수익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20%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주가 자체가 한번 밀릴 때 있죠. 주가 자체가 한번 뭐 17,500원이나 요 정도까지 한번 밀려줄 때 뭐 2만원 그 정도까지 밀리면은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진입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중을 줄여놓고 낮은 구간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이런 이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내려오니까 난 추가 매수를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이 증시라는 거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오늘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3일절이니까 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시장이 뭐 더 큰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고서 진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시장이 오른다고 매수하고 시장이 내려간다고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제 지속적인 하락장이면 내가 현금 보유를 계속해서 해가고 만약에 이제부터는 상승세가 좀 나올 것 같은 시기에는 이제는
투자금을 좀 늘려가지고 비중을 좀 100%를 쓰는 그런 좀 매매를 좀 하셔야 저 이런 이제 변동성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전망은 좋아서 목표가를 굳이 잡지 않아도 되지만 좀 단기 조정에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지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신 다음에 한 2만 원 선 이하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매수가 78,500원, 비중 1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풍력, 수소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이번 달 초쯤에 효성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96,5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는 계속 또 하락세가 나오면서 7만 원 선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효성중공업은 그냥 좀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뭐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솔직히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네.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을 지금 좀 줄여놓고 나중에 시장 조정이라든지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에 비중을 조금 더 추가를 하는 지금 5% 빼놓고 나중에 시장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15% 정도를 더 담아놓고 계시면은 평균 단가 확실히 크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지고 가는 거를 좀 권장드리는 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지고 가는 시기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내려온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비중을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망 좋고 좋은 종목이지만 역시 하락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비중이 10% 정도이신데 한 5% 정도를 줄이신 다음에 아래에서 반등 확인하고 나서 15% 정도를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8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리바트 매수가 14,900원, 비중 7%입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비중 더 늘려도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요. 목표가와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리바트 가구주죠. 가구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제 여파 때문에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는 이번 달에는 역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현재가 16,0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중이신데 비중을 더 늘려도 될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은 수익권 그대로 그냥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홈 관련해서 또 관련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스마트 홈 관련 섹터들도 이번에 좀 이번 연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전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홈 그게 이제 사업 자체가 좀 제대로 좀 돌아가기 위해선 우선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5G가 좀 유통이 되고 주파수 경매가 좀 마무리돼야 그래도 그때부터 좀 수혜를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뭐 하반기 정도 됐을 때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와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쉬시다가 나중에 한번 시장이 조정을 주고 나서 5G가 어느 정도 유통이 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 충분히 보실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스마트홈 관련해서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 매수가 14,100원에 비중 15%입니다. 장기로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목표가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오늘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현재가 17,850원이라서 지금 굉장히 수익을 또 보고 계십니다. 또 올해 전망 같은 부분도 좀 긍정적인데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좀 수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송원산업은 장기로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장기로 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 하락에 따른 그런 이제 좀 주가 자체가 좀 밀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우선은 뭐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좀 상승세가 나와 있는 모습이지만 굉장히 좀뭐 월봉상으로는 이제 막 상승을 좀 시작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22,000원 이상까지도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증시가 좀 받쳐줘야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잘 간다는 부분만 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뭐 가지고 가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편하게 들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송원산업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종목이다라는 전망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충분히 22,000원 이상까지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27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15%입니다. 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9,000원대까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후성아 힘내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후성 오늘도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좀 하락세가 가팔랐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성장주들이 최근에 좀 약세 보이고 있죠. 자, 우선 오늘 만원선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9,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9,000원까지 과연 내려올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후성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뭐 우선은 좀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시기지만,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사업과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사업들 지속적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런 이제 법제화를 좀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산업 자체가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전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급해야 할 필요 없이 그냥 무리 없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시장이 좀 밀리면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하락이 어디까지 한번 나오는지는 한번 기다려 봤다가 그 하락이 나온 이후에 진입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으니까 좀더 여유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기를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탄소 배출권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모멘텀 충분히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비중 그대로 좀 보유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F 매수가 19,000원에 비중 60%입니다. 비중이 큰 편이라서 손실도 막심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LF 오늘 15,50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1년이 더 되신 것 같아요. 매수하신 지가. 최근에도 이제 의류주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가까지 좀 회복이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패션 의류 산업 자체는 아무래도 이 LF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회복으로 좀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면서 네,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이제 굉장히 이런 이제
소외주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제 소외주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런 소외주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시장 하락할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굉장히 지금 자체적으로 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데 비중 자체가 60%면 너무 큽니다. 네.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매수를 좀 권장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좀 보유를 해놓고서 조금만 더 참으면 아무래도 매수권까지는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참아서 매수권까지 한번 올려줄 때 그때 이제 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들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L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또 하락장에서는 또 이제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셔서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 고민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와 문자로 종목 상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열심히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변선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주식 왕초보입니다. 친구랑 같이 처음 매수를 했는데 시젠 매수가 19만 원에 비중은 100%입니다. 계속 하락 중인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또 이제 비중이 100%라서 굉장히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이제 매출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은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 되면은 진단키트 수요가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주식 왕초보에다가 이제 매수도 100% 하셨는데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좀 순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코로나라는 그런 이제 이슈 자체가 나중 되면은 또 다시 이런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또 전염병이 좀 큰 이런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될 때는 당연히 또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이 시젠이라는 종목 자체가 좀 굉장히 평가 자체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만큼 평가도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내가 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다시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 나의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굉장히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저희가 이제 매매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좀 찾아보면서 매매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절을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진 않을까요, 정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도 네. 기술적 반등인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네. 만약에 어디까지 지금 제가 보고 있냐면은 우선은 이전에 반등이 나왔으면은 14만 원, 뭐 15만 원 그 구간에서 한번 나와줬어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나와줬어야지 어느 정도 반등 이제 15만 원이나 뭐 16만 원까지 한번 올려줬겠지만 이렇게 지금 추세가 하락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은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종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가 혼자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막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잡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지켜보는 게 심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이슈는 좀 소멸이 됐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절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서 이번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90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매수가 44만 원에 10% 가지고 있어요. 며칠째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너무 걱정되네요. 장기적으로 두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계속 갖고 있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콕 수혜를 받아서 작년 실적도 좋았고 또 올해 실적 같은 부분들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CJ제일제당 계속 가져가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지속적으로 가지고 갔을 경우에 충분히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작년이나 이런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식품주도 좀 영향을 한번 좀 수혜를 받은 그런 좀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증시가 또 다시 안 좋아질 때에는 이런 이제 식품주들이나 이런 좀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 변동성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조금 더 이런 뭐 하락장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좀 포트를 구성해서 가지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편하게 가지고 가시면은 충분히 매수가 위로 한번 올려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식품주의 경우에는 하락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섹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매수가 2,420원에 비중 20%입니다. 엔터주 잘갈 거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중순쯤에 2,7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주와 지난주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2,345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도 양봉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3%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일단은 조금 손실 중이신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네, 엔터주도 충분히 좋습니다.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뭐 1차적으로는 뭐한 3,500원까지도 충분히 위로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초록뱀 이야기 하면서 그 시젠의 상담을 했던 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초록뱀 차트를 쫙 보시면은 지금 이 초록뱀 같은 경우는 위로 지속적인 전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뱀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시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꾸준하게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 열려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시청자분들에게 좀 정확하고 좀 빠르게 좀 판단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좀 해드리는 게좀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괜히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희망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가면 수익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자분 본인만 좀 손실만 커지고 더안 좋을 수도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뱀 같은 경우는 충분히 3,500원 이상까지 올려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한번 편하게 가지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들 전망 좋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500원 가능하다라는 전망 드렸고요. 또 앞서 시즌 상담 도와드렸던 분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1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W 홀딩스 매수가 6,200원에 비중 40%입니다. 매수 이후에 손실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JW 홀딩스 5일선이 계속 좀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4,86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근대에서 계속 좀 저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JW 홀딩스 비중도 좀 크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비중은 항상 비중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좀 시장이 어떻게 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은 좀꼭 조절을 해서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다만 다행인 거는 지금 월봉상 굉장히 지금 낮은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한 4,750원 이탈만 안 되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750원이 좀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 더 나와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는 한 3,500원까지도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3,5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중을 줄여놓고 3,500원까지 내려줄 때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4,750원이 이탈을 안 하면 일단 보유를 해 보시고요. 만약 이탈하게 되면 3,5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일단 줄여 놓으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8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금인데 제 종목들은 심해 끝까지 가려나 봐요. 칼스 매수가 2,710원, 비중 20%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칼스 2,710원, 아무래도 이번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이제 3거래일 연속 음봉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2,39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평선까지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 도와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 카스라는 종목이 추후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재명 관련주로 좀 많이 이런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이 내년에 이제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이런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좀 물량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횡보를 저희가 잘 참아야 이렇게 좀잘 열매를 잘 이렇게 저희가 좀 아껴주고 잘 있게 놔두고 나서 네, 대선 이제 다가올 때쯤에 수익이 좀 크게 날 거니까요. 이제 뭐 이번 연도 하반기만 되더라도 충분히 수익권 크게 나오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너무 걱정하지 말고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가보시면 하반기에 충분히 좋은 소식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 관련주로서 좀 대선까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올 하반기까지 보유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바이오랜드 매수가 23,000원, 비중 20%입니다. 바이오는 잘 가는데 랜드는 왜안 가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자, 오늘 현대 바이오는 20% 이상 강세 나오고 있고 이제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는데 현대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22,600원 오늘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 현대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제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차피 중국에서 저희가 사드 배치 이후에 아무래도 이 금한령을 내렸었는데 이제는 좀 한한령으로 넘어가면서 뭐 엔터라든지 뭐 드라마 뭐 저희 이제 국내 이제 면세점 이용을 좀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한령에서 이제 한한령으로 좀 넘어오는 시기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닥치면서 조금 더좀 힘든 그런 좀 시기를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현대 바이오랜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 사업을 좀 영위를 좀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한한령 소식이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보고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나 이제 내년부터는 충분히 이제 중국에서 저희 국내로 이제 이슈라든지 이런 모멘텀, 뭐 방문이라든지 이런 지속적인 교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뭐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좀 모아 가시면 뭐 현대바이오가 지속적으로 가면 거기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한한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주로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엔터나 화장품 주들 한한령 해제 기대감 반영되면서 상승 전망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8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노스 매드 매수가 4,550원에 비중 53%입니다. 5,000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평균 단가 줄이려고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현재 3,000원대까지 떨어져서 손절을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또 해야 할지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관련 이슈가 있네요. 하지만 주가는 좀 올해 초에 좀 강한 움직임이 보이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천원 선 하회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를 더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아, 추가 매수를 너무 해서 지금 비중이 50%가 넘은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추가 매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너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고서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만약에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하락에 따른 영향을 어디 시점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전저점이 이탈이 없이 그래도 꾸준하게 좀 지지 라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8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이 구간이 이탈이 되면은 굉장히 좀 크게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탈이 안 되고 유지가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이 카이노스 매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슈나 재료들을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만 이탈 없으면은 충분히 이런 이슈나 재료들 나오면서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질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800원 정도 이탈되면 비중 좀 줄여놓고서 나중에 이제 시장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영향을 다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조금 더 싣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가시면은 추후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카이노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부근 3,800원 선에서 지지 라인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3,800원 이탈이 없으면 이슈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보유해 보시고요.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90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나 매수가 54,500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면 될까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최근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 달엔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48,000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테스나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테스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업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다만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많이 좀 변동성도 많은 장이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그런 영향을 시장에 따른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많이 받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는 이런 또 좋은 종목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뭐,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기업 가지고 싶어 하고, 누구나 이제, 좀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실적도 좋고 뭐 상승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내가 종목을 가지고 가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안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주식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도 좋고 기업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이 빠질 때더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아래에서 또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때도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관련주들도 한번 강하게 빠졌다가 바로 그 이상 뭐 두 배, 세 배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테슬라처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장이 내려오면서 하락 강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하락이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 저희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크게 한번 낮출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는 비중이 좀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 한 15% 정도는 절반을 줄여놓고 나중에 이제 한번 하락이 강하게 나와줬을 때 추가로 비중을 좀 추가하셔서 좀 단가를 크게 낮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